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이 공보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제 용띠분들의 신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또 우리 용띠분들의 성격, 성향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용띠요. 네. 이분들은 잘난 척, 정말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났어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영리해서 주식이나 이런 투기 같은 걸 되게 잘해요. 22살 경진생이요. 욕심 엄청 많아요. 그리고 머리도 되게 좋고요. 근데 조금 이 사람들은 호불호가 강해서 그런가? 조금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싫은 사람은요, 쳐다도 안 봐요. 잔머리도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크게 막 내가 저 돈을 벌어야지 이러지 않는데도 그냥 자기 쓸 돈 막 생겨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돕는 사람이 많아요. 뭐 귀인의 도움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그냥 내 주변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잘 뒀어요. 34살 무진생 볼게요. 네. 어우, 이분들 욕심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물론 욕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분들의 욕심은 하늘을 찔러요. 그동안은 돈줄이 조금 돈으로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조금씩 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올해는 이분들 변화의 운이 많이 보여요. 그렇게 변화의 운을 찾다 보면은 그 좋은 머리로 안정된 직장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좋아요, 무진생. 우리 46살 병진생 여러분, 아우, 올해 좋으네요. 금전은 좋고요. 입담이 좋아서요. 사업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갑진생, 58 갑진생 여러분, 작년에 고생 많으셨죠? 이분들은요, 밖에 나가야 기쁨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시면 금전운도 크게 열리고요. 사업운기도 상승을 하고요. 문서운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분들 올해 조금 조심하실 게 차조심. 차로 인한 사고수 조심하시고요. 조금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약간 뭐 배신이랄까? 조금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가까운 주변 분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임진생, 70살 되시는 분들이죠. 우리 작년에 아홉수 고생 많으셨죠? 올해는 조금 집안에 경사도 보이고요. 마음 내려놓고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집안에서도 경사가 저기 있을 것 같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 다니세요. 친구분들 만나서 가까운 데 이렇게 놀러도 가시고, 또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이렇게 담소도 나누시고, 즐겁게 지내시면 올해 임진생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용띠들 올해 전반적으로 작년에 고생했던 분들이 좀 많이 보이셔서 좀 그랬는데 다들 올해 저기 좋아요. 용띠들이 용띠림 하나 봐. 뭐 이제 여유주를 무시려나 봐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조금 당기실 분들은 당기시고 좀 그랬으면 좀 욕심 좀 내보세요. 올해 용띠들 2021년 신축년 정말로 좋은 용띠들의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